내가 운동 못해요 지금. 씨, 자고 일어났더니 4시간 자고 또 근육이 좀큰거 같다 살짝. 큰거 같아 약간. 좋아 좋아. 이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. 눈을 똑바로 뜬 채로 시간 끄네. 할게 없어. 아, 애매하잖아 시간이 지금. 살구 불침번 방송도 그렇고 최근 방송에도 보니 너 진짜 친구로 진주화하더라. 나도 저 새끼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면 나도 좋아. 근데 아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일단 동갑 내기가 친구가 이제 몇 없고 이제 철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래 철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친구를 딱 만나면은 제대로 사귀 버리는 아 진짜 이런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. 친구로 없던 사람 없던 삶을 살았어서. 그리고 이거는 아 진짜 나는 왜냐면 나는 친구로 오래 있어 봤잖아. 담배 한대 필게요 편하게. 나도 편 얘기하면서 아직 친구 아님? 근데 아무래도 그뭐다 터놓고 얘기할 순 없지. 라이터 어디였냐? 내가 스트한테도 이런 말을 했어. 스트한테도 스트가 방송을 하면은 얘가 이게 보라 쪽에서는 아무튼 뭐 나보다 재밌고 뭐 그런 좀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뭐 같이 하면은 얘가 좀 스트가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. 뭐라 해야 되지? 빼는 것도 많고 그런 입장에서는 약간 핏발리는 구조야. 뭔지 알지? 스트랑 나랑 아빠 감스트랑 나랑 아빠 하면은 감스패는 킹남순이라 그래. 왜? 스트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스트 팬 입장에서 내가 좋아 보여. 그래서 스트는 나랑 방송하면 방송할수록 핏발리는 구조야, 구조.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한마디 치는 게 그게 주옥같이 될 수가 있어. 워낙 스트가 답답하게 보라를 하니까. 그래서 내가 스트한테 방송을 좀 같이 그만하자 했어. 너가 손해니까. 그게 내가 안 알려줘도 나중에 걔가 깨닫게 되는 날이 와.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고. 철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. 누구한테 핏발리고 그런 건 없어. 왜 내가 그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초에 미연에 방지를 안 하면은 오래 못 가, 사이가. 진짜. 오래 못 가서 안 돼. 분야가 비슷하면 오래 못 가. 다르면 모를까? 분야가 똑같다? 그럼 오래 못 가. 철구랑은 진짜 비글지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. 나눴는데 저 새끼도 이제 뒤늦게 점점 나이 먹고 하니까 막, 나도 이렇게 막 친구 사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저 새끼 안 바뀌어. 너무 이렇게 인방에 찌든 삶을 살아가지고 절대 바뀔 수가 없어. 나도 그렇고 안 돼, 안 돼. 담배 한 대만 필게 한 대만. 아까 여행하고 싶다는데 아 진짜로? 이거 나도 이게 좀 편하게 내려놓고 여행 방송 같은 거 하면은 유튜브 각은 좀잘 나오지. 이 실내 이 집구석에서 이 칙칙한 방음 부스에서 맨날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토론하고 각이 안 나와. 유튜브 각도 컨텐츠 제대로 짜지도 않으면. 여행 한번 하고 싶어 나도. 여행 방송하면 망해. 망해도 신선해 일단은. 인방 생각해서 안 되겠다 하긴 했는데 가고 싶다 하긴 하고. 저거는 의견을 많이 내야 돼. 남순아, 너가 착각하는데 뒤늦게가 아니라 예전부터 너만 유독 좋아함. 설구 소심해서 먼저 다가와 주는 거 좋아하는 거지. 네가 아직 잘 모르는 거야. 개소리야. 그리고 오히려 친구가 없다고 하는 내가 더 불쌍해. 저 새끼는 니마웨라도 있잖아. 걔는 니마웨라도 있지. 난 뭐가 있어. 내가 더 불쌍해 지금은.
현재로서 내가 더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야. 현재는 내가 더 필요한 시점이지. 근데 알겠지만은 친구 하는데 이 인터넷 방송에서 친구가 될수 없다는 거는 시청자들이 더잘알 거야. 아프리카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친구 하는데 결국엔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멀어지게 돼 있어. 수평이 안 맞춰지거나 누가 너무 한쪽이 뭐좀잘 되거나 한쪽이 좀안 되거나 뭐아뭐 기운의 현상 뭐 그런 상황 나오면은 결국에는 친구 안 돼. 결국에는. 근데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지. 나 결국에 맨날 이 소리 하고 이런다는데 나도 어느 정도 한 7, 8년이야 이제 여기서. 7, 8년이면은 나도 다 깨뜨렸어 여기. 그리고 이따 가정을 둘잖아. 나 철구로 얘기할게. 철구 가정이 있지, 연지가 있지. 그러면은 가정보다 저 친구보단 가정에 딱 집중하게 돼 있어 방송이랑. 그럼 만약에 진짜 친해지잖아? 그럼 내가 좀더 서운해져. 혼자인 내가 좀더 서운하게, 나중에 서운해진다니까. 내가 나중 걔는 바빠. 일, 가족, 아이까지 있는데 그거 다 챙기고 나는 또 친구가 되는데 얘를 또 찾으려면 얘는 바빠. 그러면은 이제 한쪽이 어쨌든 이게 딱 이게 수평이 안 된다니까. 절대 안 돼. 같이 살아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현실을 얘기하잖아. 현실을 얘기하는데 아직 못 알아들어. 너도 결혼해? 그래, 러너를 예를 들었는데 러너가 처음에 러너랑 이렇게 막 자주 왕래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더뭐 근데 그건 바쁘. 방송 아니어도 서로 뭐든 차이 생기고 하면 멀어지는 건 똑같지 않냐? 그래서 결론은 뭐냐?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옆에 그걸 이해해 주는 게 친구다, 상녀라.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하다, 친구다. 내가 살아온 결론은 100, 뭐 10년지기 친구? 그딴 거 필요 없어. 자주 보는 새끼가 제일 친한 거고 자주 보는 새끼가 제일 가까운 거야. 그냥 그게 끝이야. 어찌됐든 시간 내서 보고 뭐 자주 부딪히는 애가 제일 친한 거야. 그거 말고는 없어. 수평 따지는 게 친구는 아니지. 저 새끼는 그냥 급식 새끼야. 저런 얘기 하는 거는. 이빨만 까다 넘기네. 아니, 씨, 30분 남았는데. 결혼 이빨이라도 같이 까야지. 살고 싶다. 30분 고지식하게 남았다며. 굴지만 마. 내가 고지식한 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야, 이 아기야. 나는 현실을 되게 즉시하는 사람이야. 진짜. 현실에, 딱 현실 즉시. 만약에 예외, 이딴 거안왜 따져. 이리 그냥 딱 삐뚤어졌노? 현실. 철구 아니면 삼천순 새끼가. 그것도 맞는 말인데, 그거랑 친구랑은 다른 거야. 커피 좀 줘, 커피. 뭉크뭉님 별풍선 아, 천국에 문구영이 따라네요. 철구 틀린 고맙습니다. 이야기 하나도 아, 없음. 철구 좀더 고맙습니다. 쏟아보면 저 말이 다 감사합니다. 맞다는 거 알게 역시.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철구랑 친구잖아? 근데 문구몽형님이랑 만약에 어떻게 사적으로 알게 됐어? 문구몽형님이랑 잘 봐. 그럼 저 양반이랑 나랑 친구야. 막말로.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. 그리고 딱 친구는 좋은,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내가 이 직원을 16명 써보고 뭐 다음부터 해봤지만은 다 필요 없어.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. 득되는 사람이. 지금 나이 때는 내가. 내가 가진 게 존나 많으면 그런 거안 재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뭐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.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인 삶을 살고 있다. 그러면은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이 좋은 거야.
사람 성격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 나한테 이 사람 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지?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? 요런 거를 좀 봐야 돼. 그 현실적으로. 그건 나 그걸 안 보고 살았거든. 20대 때. 그걸 안 보고 사니까 와 씨발 나그 남는 게 없어. 진짜. 그걸 잘해야 돼.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. 개노잼 이야기한다. 군대 얘기 좀 해줄까 그러면? 나 08년도 군부 때? 기억도 안 나. 야, 지금 12년 전 일이라서. 네가 그 사람한테 득이 가게끔은 해봤냐? 나도 도움 받으면 나 도움 가게끔 나도 득이 남준아, 되게끔 하지. 너는 불침번 돌리는데 바뀔 때마다 매니저 찾는다. 매니저는 언제 잤냐? 몰라 매니저 지금 한 5명 상주하고 있을걸? 이 새끼는 아침 대바람부터 쌉소리 나불거리노. 아침 대바람부터 지금 메인 저녁다 이 소리를 하면 뺨때기 맞지? 그럼 뭔 얘기하냐? 결혼 안한 사람이랑 친구 먹으면 보통 결혼 안에는 시간 없어서 자주 못 만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, 리얼인. 그래 그 차이가 있어. 있어 확실해. 저 팩트야 저 팩트. 와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듯 커피를 먹네. 와 지금 한잔 먹고 두 잔째? 이러고 아 지금 좀 끊어야 되겠다. 나 30분 남았는데 30분 동안 솔직히 할거 없어. 할거 없어. 아마 이게 30분 딱 끝나고 나면은 족구랑 얘기를 해야 돼. 족구랑 얘기를 해야 돼서. 아, 8분 남았어? 그럼 내가 성태를 깨워서 성태랑 30분을 더 노가리를 깎게. 오케이? 그렇게 할게요. 그럼 같이 이 새끼랑 또 노가리를 깎게. 어? 그럼 되잖아. 야, 깨워, 성태. 아, 내가 일어났는데 성태 안 자고 있던데? 저번에 비글지 24시간 때는 엄청 짜여진 방송을 했어. 즉흥으로 하는 것 같아 했지만은 엄청 촘촘히 짜여 있어서 다 짜놨단 말이야. 알게 모르게 요술술 톡톡톡톡톡 다 나왔어. 오늘도 다 톡톡톡톡 나왔는데 흉가 가는 순간부터 다 깨졌어. 진짜 어제.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아까 노래 틀고 아까 개지랄 떨 건데 뭐 1편보다 재밌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1편보다 재미가 뭐 없어도 있어도 그냥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풍선 몇개 받았냐 좋고. 와우. 풍선 좀 많이 후원 좀 해주시고. 이 새끼는 노래 재밌었어. 광고로 돈 많이 버는 새끼니까 괜찮아요. 네, 좋고. 광고로 돈 많이 버니까 이제 광고로 많이 버니까 괜찮아. 나도 요즘에 광고 단가가 좀 나이 먹고 짭짤해. 친구 어쩌고 저쩌고 끼긴 한데 철박이 입장으로서는 예전부터 남캠 중에는 너를 항상 치켜 세우고 좋아하더라. 그게 보기 좋더라고. 알았어. 이거 장문은 좀 약간 살짝 세줄 요약으로 해주세요. 아침부터 상렬쇼 하면 안 되냐? 아까 창은 형이랑 노래 하시던 분 어디 갔어? 노래 잘하셔? 그분 나한 번도 못 봤는데. 상구라도 부르면 안 되냐? 잔잖아. 토론 같은 거한번더 해주라. 저번에 개 재밌던데. 그 무슨 맞짱 독구 토론? 기저귀공 광고 찍은 거 봤냐? 키키키키키키 개웃기더라. 아니 나못 봤어. 성태 깨웠어? 성태 깨웠냐? 성태야. 아 성태 너희들이 10시부터 철수도 투입하면 되지? 아닌데 그러더라 저러더라 헛소리 하지 마라 키워드라. 상구라 모닝엔젤 안 오냐? 어디 있어? 그거? 광고? 형 지금 만나는 여자 있어? 아니 없어.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거야 나한테는. 나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.
어쩌다 이런 족 같은 삶을 다 살게 됐지 내가. 내가 딱 9월 달까지 방송을 달리고 나서 목표를 하나 세운 게 있거든. 이남철. 내가 내 시청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. 9월 달까지만 내가 8월 달부터 진짜 되게 열심히 달렸거든. 안 달린 것 같지만 열심히 달렸는데 9월 달까지만 열심히 달리고 목표를 하나 세운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줄게. 이제 9월 달 끝나면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고 내 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뭐할 얘기할 게 있어. 내 성격이 직설적인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스타일이 이러면 이렇다 한들 그냥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면서 보면 돼 방송을. 아 지금 해라 아니야. 아니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 9월이 끝나고 나면 그때 돼서 이제 좀 얘기를 해줄 거야. 좀 9월 다 끝났는데 지금 얘기해. 아니야. 나도 진짜 고심 끝에 막 진짜 마음 뭐 생각하고 막다 이해하고 얘기할 거야. 10월 달에. 아니 나도 사업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들어왔어. 사업이 무슨 뭐 그런 것도 있어. 뭐 BJ도 지금 술집도 많이 내는데 술집 친구도 그렇게 따지면서 만나는데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, 수평자흐. 술집 같은 경우도 내 이름을 빌려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해서 형님 역시 방송에 미친 새끼네요. 국제결혼까지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. 사업을 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. 투자자들이 아, 두번 왔어. 두번 정도 왔어. 내가 하는 것처럼 하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라.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제의 들어온 게두번 있었어. 두번 있었는데 안 했어. 뭐 돈도 존나 많이 돈도 많은 사람들이야. 많은 사람인데 강남에다가 이게 술집을 낸대. 근데 내가 내 이름만 걸고 네가 하는 그래도 걸로 말해. 성냥쇼 때문에 팝콘 진출은 좀 아니다, 남순아.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. 남자 그래서 좋아하냐? 안 했지. 난돈 투자할 게 없다 그랬어. 돈 투자할 게 없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걸 성공을 시키고 싶고 체인점을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계속 내고 싶단 마인드. 뭐 진짜 거기 뭐 어디 와 진짜 대단한 많아. 두번 있었어. 두번 제안이. 안 했지. 바지 사장이지. 바지 사장. 계약 조건은 좋았어. 너도 아니 나 NS샵 말고는 안 하지. 지금 할 여유도 없어. K를 까는 게 아니라 사업 얘기가 나와서 상맨 아 나도 그런 소돔이랑 생각을 NS 제도 해봤다고 세트로 팔면 더 제안이 팔릴 것 들어왔다고. 같다. 요즘 광고 같은 것도 단가가 좀 세게 들어오긴 해. 넌 그냥 가만히 살아. 보안 카드도 다 찍어 보내주는 호구수나. 아 그거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보안카드. 그러니까 사기 당할 때는 갑자기 할때딱 당하는 거야. 딱딱딱딱딱딱 그거야. 나도 걔 병신 새끼였지. 아직도 생각하면 와그 또라이 아니야. 와 1,000만 원이 순식간에 빠지는데. 아휴 업데이트를 하래 국민은행. 보안카드 내가 입금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하기. 근데 보안카드 다 입력하래. 어? 왜 이러지? 보안카드 쑥 꺼내가지고 싹싹싹싹싹싹싹 하는데 TV 보는데 띵띵띵 아우 귀찮아 띵띵 아왜 이렇게 울리지 띵띵 누구야 했더니 돈이 존나 빠져나가고 있어 씨발. 전화했더니 혹시 보안카드 다 입력하셨어요? 소름 씨발. 진짜 1,000만 원 빠져나가. 1,000만 원 당시에 그게 한 15년도 때일 거야. 15년도 때와 소름. 돈 받지도 못해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상황에서 아이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음날 순수해요. 경찰서로 갔어. 경찰서로 갔는데 와 존나 얼탱이 없더라.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선 그럴 수 있어. 사이버수사 아니 경찰서 팀에 갔어. 뭐야 강력 형사팀 갔는데 똑똑똑 누구십니까 해가지고 어저 이런 사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A4용지 이렇게 딱 잡더니 이렇게 하면서 톡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만큼 A4용지 푹 하더니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해가지고 예 이게 다 당신처럼 그 사건으로 의뢰한 사람들이래요. 예 아니 저도 그런데요. 그러니까 여기에도 얼마 있는 줄 아세요? 1억도 있습니다. 1억도. 예 1억이요? 그럼 저도 가야 되나요? 막 씨발 당시 방송하고 있으니까 1,000만 원? 1억? 씨발 내가 낄 자리가 아닌가?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
일단 이거 기재하시고 기다리세요. 아마 못 잡으실 겁니다. 그게 해외에서 다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지라 우두머리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막 브로커들이 이렇게 돈 빼고 하는 거야. 어 왔어? 응. 나 개소리 하고 있었어. 나도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상면쇼 안 하고 그냥 잡소리 하고 있어서 철권에 나랑 참 얘가 시간 존나 때워주더라고. 아 진짜? 이제 너랑 좀 씨부리려고. 근데 너 시간 30분 같이 섭외해줄게. 아니 형 자고 가도 돼. 안 피곤해? 아 이런 족같은 배를 한다고? 왜? 어? 아 형 피곤할까봐. 너 잘 안 자고 있더만. 아 나 별로 안 몰라. 잠이 별로 안 오는데. 근데 아까 잤어. 한 2시간 정도 잤는데 좀 깼어. 아 좀 얘기하려 그랬지. 어 얘기하자 하면 되지. 너 뭐 사기 안 당해봤냐? 어? 사기 안 당해봤냐? 사기? 얘기를 하자고 씨발 사기 얘기를 한다고? 사기 얘기하고 있었어. 아 사기 얘기하고 있어. 와 나 진짜 사기 당했었거든 옛날에. 나는 사기는 많이 안 당해. 근데 돈 빌려줬다가 좀 못 받은 거는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빌려주는데 그 이후로는 뭐 없어요 여러분들. 사기 같은 거. 형 사기 못 당했는데. 아 나 아까 다 얘기했어. 국민은행 사기. 보안카드 사기. 그거 말고도 나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나도 한 2천만 원대. 아니 진짜 심지어 나도 빌려야 되는 판에. 근데 뭐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코트형이랑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코트형한테 두 장 빌렸거든. 두 장. 아 큰 거? 큰 거 두 장. 아 큰 거 두 장. 어쩔 수 없이. 그 내가 이제 9월달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돼. 마무리가 돼. 이제 며칠 안 남았지? 두 장 빌렸는데 말 안 하려다가 얘기했지. 근데 형은 뭐 워낙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. 아 나는 이제 나는 이게 얼굴 난 방송이 간판이니까. 그렇지. 뭐 떼어 먹을래? 떼어 먹을 수도 없어. 떼어 먹으면 좆되지 형은. 절대 안 되지. 아 그 돈 떼어 먹고 방송 접지 그냥. 아니 형 같은 스타일은 약간 보이스피싱해도 약간 좀 다 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. 그 얘기하고 있었어. 보이스피싱. 보안카드 다 예전에 15년도 때. 이 형 보이스피싱 당했어요? 당시에 코트 형을 알고 있었거든? 그 당시에도 연락하고 있었거든? 에라이 비용신 새끼야. 아니 진짜 말을 하면은 천만 원이 빠져나갔잖아. 그러면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에라이 비용신 새끼야 이러는 거야.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던데? 족같은 새끼야 나 개새끼. 나도 거절자일 못할 때 아니 그거 누르라 해가지고 그걸 누르는 사람이 왜 어딨어? 근데 그거 그때 당시에 그 아차하는 순간에 당한 사람 많았어. 그래 나 형사팀 가는데 이만큼 있더라. 우리한 사람들. 아 그래? 근데 못 봤지. 5분 만에 1억도 넘게 빠진 사람 있어가지고 난 천만 원 빠져니까 저 갈까? 저 갈게요.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해. 형 보이스피싱이 한창 유행했을 때 뉴스도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말했잖아 보이스피싱. 그거 나오기 시기가 전이야 후야. 나는 그거 아니야 지금 그때 한창 지금 뭔 말이야?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보이스피싱 존나 유행했던 때가 있잖아. 뉴스도 나오고 그때 전이야. 그때야 딱. 근데 그 홍보가 많이 됐을 때인데 그걸 알면서도 당했네 형은. 아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게 내가 아다리가 왜 좋았냐면은 아 훈해 그러니까 형은 아다리 왜 좋았냐면은 당시에 뭐 승량이란 친구 알 거야. 그 친구가 이제 있는데 차 이렇게 가다가 걔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내가 교수님 얘기도 했잖아. 그 차 사고가 살짝 통 났는데 기스도 안 났어. 안 났어. 근데 그 사람이 딱 이제 병원에 누웠어. 누웠는데 그 뭐야 병원비로 얼마 줘? 천만 원 정도 나와. 아 진짜로?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는 형이 다 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 제공 내가 했고 그게 근본이 눕는 게 맞지만 아니 보험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다 처리할 거 아니야? 대학 교수님인데 난 방송을 그때 쉬고 있었어. 쉬고 있었는데 뭐 방송하세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. 하면서 아무튼 자꾸 좀 했는데 기수도 안 나왔는데 눕는 거야. 누가 봐도 좀 근데 이게 뭐라 할 수는 없잖아. 괜찮은 소리밖에 못 하는데 근데 겸사겸사 하고 있는데 또 이체를 해야 되는데 또 문자가 왔어. 근데 딱 사건 번호가 접수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링크가 뜬 거야 문자로. 근데 이게 뭐 TV 보고 있다가 무의식에 눌렀지. 근데 그게 당했구나.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설치가 된 거야. 악성 파일이. 뭔지 알겠다. 그래서 이제 금융은행 업데이트를 하라 그래서 그래서 나도 입금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보안카드 딱딱 입력해서 그게 결론이 그렇게 이어진 거야. 아 그래? 나 미안한데 햄버거 좀 먹을게. 사고가 안 났으면은
내가 보이스피싱까지는 안 당했을 거야. 아, 내 형 같은 스타일이 뭔 줄 알아? 뭐? 또 1,000만 원 붙여달라고 해서 바로 붙여줬지. 그때 사고 났을 때. 어? 아니 좀 맞아, 아니야. 아니 좀 할부로. 그러니까 아니 붙여달라 했는데 아,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1,000만 원 또 붙여줬지. 어. 그러니까 씨발 당신 개호구라는 거예요. 당신이. 그리고 방송인이라고 하니까 또 쫄아가지고 어, 씨발 방송에 말하면 어떡하지? 이 사람이 갑자기 폭로하면 어떡하지? 이 짓을 하면서 그 또 바로 붙여줬겠지. 아니 그런 거는 생각 안 했어. 그런 거 안 했어? 응. 아니 그 당연히 협상을 봐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이거 키스도 안 나고 이게 엑셀을 찍어서 이게 만약에 그 정도 값이 나면 제가 지불을 하겠다. 이렇게 해야지. 갑자기 씨발 저 다쳤어요. 1,000만 원 주세요. 당신 아니 그렇게 아니야. 병원에 갔어.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뭐 1,000만 원 왔어 근데? 그럼 줘야지 개새끼야. 당기가 잘못했네. 개새끼네. 아니 어떤 좋은 병원을 그냥 다니길래 그렇게 1,000만 원이 나오냐? 병원에서 1,000만 원 주라고 하면은 그럼 1,000만 원 줘야지. 아니 보험 처리를 했어. 했는데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. 이거 나도 먹으라는 거야? 아 형 먹고 싶으면. 어? 아 너 두 개 먹으려 했어? 아니 아니야 나 오히려... 그러니까 살이 찌지 개새끼야. 한 개 시킬래. 하나씩 먹자. 한 개 줘봐. 어. 아쉽네. 근데 형이 봤을 때 조금만 비싸한데 그 의사랑 짜고 쳤네 그 사람이. 모르지 그러니까. 어? 아직도 그 안 좋은 시선이 있어. 아 근데 두 개 먹을라 그랬는데 이걸 먹어버리네.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. 하나 뭐 하나 내가 대신 살쪄줄게. 대신 살쪄줄게. 근데 형은 약간 좀 편애하는 것 같다 확실히. 뭐를? 어? 뭐를? 나랑 하면 약간 좀 편애하는 것 같은데 형. 비글즈에서 좀 불편한 사람 있으면은. 불편한 사람 있어? 단둘이 있다. 어. 창구랑 코트. 어 코트 형 왜? 어? 코트 형 왜? 아 그 양반 옛날부터 내가 거의 수발 들었잖아. 아 네, 옛날에 했던 게 있으니까 똥바지 했던 거. 아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돼지 새끼 한 마리 툭 튀어나왔는데 사회생활을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면서 살았지. 아... 지금 돈 쓰는 방법도 내가 알려준 거야. 아니 근데 형 형이 역전했잖아. 뭐? 그거 똥바지에서.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. 상관 있지. 상관 없어. 그런 건 절대 신경 안 써. 한창 내가 코트 형이랑 17년도 때 다퉜었어. 엎치락 덮치락해서 저 양반이 방송을 족같이 했거든? 민심이 안 좋았어. 근데 나 게스트 방송하면서 저 양반이 시청자들 비등비등했어. 17년대 복귀해가지고 게스트 방송으로. 근데 저 양반이 그때 방송을 막 안 했어 거의. 하다 말고. 그래서 형이 역전했구만. 17년도 때부터 역전했지. 그때 존나 사이 존나 어색하지. 사이.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. 아 한 번쯤은 제껴보자.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뭐 생각이 없지. 아예. 아니 남자네. 어? 그치? 나도 똥바지였는데 이게 바로 역전했잖아. 어, 넌 대역전했지. 맞죠. 바로 역전했잖아. 근데 종이랑 약간 사이 존나 어색해지는데 근데 후반에 형이 어색해하면 걔도 더 어색해한다. 어? 아니 그리고 코팅이랑 이렇게 좋게 빡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어색하고 그런 게 없었어. 그냥 한 번에 그 끝. 맛있네 햄버거. 아니 같이 살 때도 자기 활동 같이 사는데 밥도 거의 따로 먹었어. 아 너무 안 맞아. 그냥 둘 성격이 아예 극과 극이긴 해. 히드스틱 혼자 다쳐 먹네. 예? 별게 감사합니다. 나도 맞춰볼라 했는데 힘들더라고. 대충 들어보면 알잖아. 내가 아침에 햄버거 시켰다? 이거 먹자고? 씨발 아침부터 햄버거냐 이게. 아 씨발 존나 짜증나지. 먹는 걸로 터치하면 맛있는 거 좀 먹자. 맛있는 거 좀 형 나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점 엔젤캠 생일 축하해. 아 한 생일 축하해. 그거야 생일 축하해. 그거 안 되면 손납지. 그거 먹는 걸로 말이야. 취향이었는데 먹는 게. 그래서 내가 지금 코트형 보잖아. 옛날 모습 기억하는 거랑 지금 딱 보면은 완전 다르다고. 사람이 근데. 아예 그냥 360, 860도 바뀌었어 진짜. 놀랍지. 근데 알지? 사람은 척하고 사는 거라고. 그래, 척이야. 어, 맞지. 밥 안 먹었어? 무슨 소리세요? 저도 같이. 아니 밥 안 먹었어. 안 먹었지. 아, 안 먹었어? 그래. 아, 미안해 너 먹어. 아, 먹어. 먹으라고. 물어본 거야. 뭐 그래. 먹어. 밥 먹어. 나도 물어본 거야. 맛있네. 근데 형, 아 진짜 여행 방송 한번 가자니까. 아, 그냥 성태야 콧구멍에 감튀 몇 개 꼽아줘.
안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있었다? 응. 여행 방송 개 괜찮아. 응. 한 번쯤은 가고 싶어. 오히려 여기서 가자니까 방언 부스 여기 안에서 스튜디오 캠 앞에 있으면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. 근데 카메라에 야방 폰 들고 어디 돌아다니면은 그 배경이 컨텐츠야. 족구 형이 가고 싶다 했다고요? 지가 얘기를 했대. 내가 한 입만 먹어도 돼? 어 먹어 먹어. 괜찮지? 어. 아 먹어 먹어 먹어. 아 먹어. 아 왜 그래? 아 먹을 거야. 좀 복채지 마. 빨대 좀 따로 써. 아 근데 저 형이 여행 방송 스타일이 절대 아닌데? 저 형이?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? 그럼 여행 방송 한번 가자요. 남순아 형태가 감자튀김랑 콜라 견제한다. 아 뭔 소리? 아 나 감자튀김이 안 좋아요. 근데 형 요즘은 시골 지금 이제 나 제주도 아니면 그냥 전도 가야 돼. 응? 어? 제주도 나련데. 어, 아 가자. 제주도 가자니까. 제주도 또 그 맥김치 살잖아. 맥김이 딱 통해가지고 난 3일쯤 올라온다는데? 어? 10월 한 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한 달 아직 안 됐어? 어, 내가 바톤터치 하려고. 응? 근데 제주도 가서 하려고. 거기서 제가 남순네 민박. 야, 당신 존망이에요. 아 지랄하지마. 당신은 진짜 딱 면사만 보면 강남 스타일이기 때문에. 제주도 가서 살리 새끼가 나야. 아 뭔 소리야 형은. 아 해녀분들이랑 바람피면 되나. 거의. 바로 이때는 괜찮은데 당신 같은 경우는 그냥 제주도 돼. 다 지금 안돼. 돼. 다 방송했을 때 나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는 일어났어. 어찌됐든. 아 그럼 맞아. 그럼 맞아. 형이 생각했을 때 뭐 되면 되는 거지. 근데 내가 그냥 이틀 있다 올라올 것 같아. 어제 흉가 방송에 치아 마이크를 많이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. 이게 뭐야 형거 뭐야? 이게 내 건가? 만약에 제주도로 가 제주 가서 방송을 한다. 그러면 신입들을 불러야지. 신입들.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보라를 짜잖아요. 그럼 이 형한테 약간 검사를 맡아요, 여러분들. 나 물어보긴 제주도 하는데. 연돈 먹으러 가자. 아니 형 만약에 진짜 제주도에서 형이 딱 콘텐츠를 그래. 뭐 할 거야 그러면? 제주도 딱 생각나는 거 있어?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가 컨텐츠야. 나도 힐링 느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면? 어? 그 딱 제주도는 딱 길어야 3일짜리야. 그것도 맞지. 그 이상을 뽑아내려면은 거기에 완전 완벽체 스튜디오가 있어야 돼. 한 채 정도는. 안 돼. 아니 형, 내가 원래 여러분들 제가 뭐 하려고 했냐면 보라를 할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 중이긴 해. 난 진짜 너는 나 너는 보라의 재능도 다 갖고 있어. 너 갖고 있어 가지고 보라 좀 했으면 좋겠어. 보라 했으면 좋겠어? 근데 얘도 약간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도 있어요. 시청자들이 아 얘가 말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이래서 둘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가 있어. 얘가 만약에 그래, 걷는 순간 그것도 맞아. 확실한 건 그거는 장담 못 해. 왜냐면은 반반씩 하게 되면은 분열나. 그래서 누가 있어요? 제가 당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예? 이제 보라를 짠다. 만약 혹시 짠다 그러면 당신한테 검사를 맞고 존망한다. 그럼 당신 탓하고. 이번 비글즈 하면서 아니 얘 견제하는 게 아니라 비글즈 하면서 얘가 얘 그거를 진가를 다시 봤어. 아 뭘 맨날 진가를 다시 봐. 이 형은 뭐 뭘 좀 봐 진가를 다시 봤대. 아니 너가 진짜 말도 잘하고 이런 거를 다시 느꼈다고. 말도 잘하고 방송감도 좋고 이런 물어봐. 거. 왜냐 보는 사람 때문에 평가는 할 수 있잖아. 아니 그 평가를 주면은 웬만한 비즈는 다 하니까 평가를 주면. 응? 난 언제? 설구가 너네 평가 당신도 그 뭐냐 이 형 저번에 나가서 막 드리퍼로 활약했다며. 어떤 방송인지 여러분들? 아 연보성? 그래 보성이가 방송 가서 형끼리 했다며. 팔 안 차고 형이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그때 연보성이 잘 받아줬어. 받아주는 아, 사람도 중요해. 그러니까 자기만 드립 치는 사람이 있고 아까 족구가 드립도 치면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얘 뭐라고요? 뭐? 족구가 성태 극찬하더라. 아 진짜로 불침물 할 때? 저 형이 저런 인간이 아닌데? 진짜로 그렇게 했다고요? 아 극찬할 만해 너는 진짜. 아 뭐 우리 딸 한번 해야 되겠구만. 저 형이 저런 인간이 아닌데. 먹어도 돼? 어 먹어. 뭔데 이거? 야 몰라. 뭐 치킨 같은 거. 아 튀긴 안 먹어. 어? 튀긴 안 먹어. 메모장에 이제 평가 남긴 물고기 기억이요. 밥만 먹어. 이따 어제 30분 이후에 뭐 할 거 없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 노가리 갈게요 여러분들. 그래. 아. 메모장에 보라고 적어놓은 거 없어. 메모장이요? 어? 메모장 뭐 있어? 없는데요? 리셋 됐어요.
없어. 에휴. 다시 보기 보면 되죠, 여러분들. 성태가 어제 형도 썼다는데? 로 찢어버렸지 리은 어? 형도 썼다는데? 나에 대해서? 결국 형이? 아, 뭐 적게 좋게 써줬겠지. 나 왜 왜 또 들어오세요? 빨리 주무세요. 아니, 아니 앉아봐. 아니 이럴 거면 안, 야, 불집을 왜 하는 거야? 왜 왜 가는 거야? 아 근데 이발 선 넘네 진짜. 배고파 뒤지겠는데. 그만 좀 먹어 돼지 새끼야. 아 형 먹어야 텐션을. 나 형 나 어제 6시부터 중계하고 오늘 저녁에도 스크림이야. 24시에 끝나고 스케줄 대리야. 아 근데 진짜 네가 힘들긴 하겠다 진짜. 그래 좋은 날이야. 24시간 끝나고도 바로 집에 가서 해야 돼. 뭐야 그거 대회? 대회? 아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. 나 여행 한번 가자 진짜. 형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은 남편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대요. 제주도 한번 갈게요. 철구 형이랑 이렇게 뭐 비글즈 멤버 되는 사람 해가지고 여행 방송 한번 갑시다. 어떠세요? 그건 뭐 짤 필요 없잖아. 시간만 딱 되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 맞아. 그래. 나 깔끔히 가면 되지. 아 제주도만 아니 제주도 아니어도 돼. 그냥 어? 강 산이랑 바다 뭐 물만 보이는 곳이면 아, 어디든 돼. 제주도 아니면 또 뭐 저기 어디냐 다른데 좀 여행 가는데 어디야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? 뭐 또 물타기 돼 가지고 흉가 외양가 물타기 돼 가지고 저용 성격사 예? 저 저형 성격상 무조건 신발 또 못하게 돼도 물 보고 채택장 보고 흉가 가자 의지를 하면서 또 여행 방송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여행 방송도 어쨌든 우리가 힐링으로 100% 힐링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짜여진 거 짜여서 가면은 짜여진 대로 뭐 그림이 나오겠지만 아 아니죠. 리얼로 가면 리얼로 세뻑 터지는 그림들이 있어. 여행 방송은 존나 힐링 방송으로 가야죠. 그 너나 갈 새끼야. 씨발 겜비드의 특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. 와 존나 어이가 없네. 방금 제주도 가면 뭐 해야 되라니까. 아니 보라 BJ들은 거기는 거기만 가면 그림이야. 인질하려고 갑자기 또 인질을 한다고? 아니 어이가 보라, 없네. 보라 BJ들은 마인드가 틀려. 뭐 방송이 80% 힐링이 20% 그래 내가 말했잖아. 그래서 내가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또 흉가나 이런 데 가야 된다고. 어쩔 수 없어. 그냥 가야 돼 가기는. 그게 무슨 여행 방송 힐링 방송이야. 그냥 씨발 그래 나름 거니까. 20%라도 힐링이 들어가 있잖아. 나름 그 20에 만족하고 가는 거지. 그건 맞지 맞지. 여기 집구석에 있어봐. 여기서 힐링을 어떻게 해. 아. 거기 나간 자체만도 아 난 좀 힐링하고 가고 있다. 여행 가는구나. 살짝은 그런 조금의 일말의 그걸 가능성 가져가는 너무 거지. 그럼 여행 방송은 약간 그 몇 시간 최대라고 생각하세요? 힐링 방송? 어 힐링 방송. 여행 방송 자체를. 난 무조건 2시간 난 아, 씨발. 이제 또라이네. 여러분들 또라이 아닙니까? 두 형 멤버들 다 여행 간다고 하고 2시간으로 딱 방송 끄지 않아? 3시간 3시간 3시간. 아, 그날 어떻게 될 것 같아? 3시간. 시골 할아버지 댁 가자. 3시간. 3시간? 응. 3시간은 괜찮나 여러분들? 근데 형 여행만 딱 3시간하고 딱 끄지 않아? 그럼 제일 베스트. 남순이 형 몇 킬로야? 아, 진짜 3시간 텐션 빡 올려 가지고 존나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. 어, 맞아 맞아. 3시간 뒤에 딱 우리끼리 된 게 너무 뭐 이렇게 한 놀고 이렇게 하면은 존나 베스트긴 한데 이 형들이 인정을 하겠냐고. 세제한 방송 인정입니까 여러분들? 여행 방송 딱 가가지고 세제하고 또 짜고 좀 이따 낄게요. 좀 이따 낄게요. 미안한데 어제 연보멘탈 시간 좀 주세요. 방송 꺼지면 또 생각해야 돼. 여기서 씨발 저 도라루박이나 뽑아가지고 던져야 되나 뭐라고 생각해서 뛰지. 그래 그렇게 한다니까. 어쩔 수 없어. 인정하겠냐 그게 안 되지. 연방은 그게 빡세요. 존나 그 한 열몇 시간 해야 되는 거. 오늘 혹시 비글즈 야방은 안 하나요? 너무 보고 이상입니다. 싶은데 꿀쨍각 나올 것 같음. 그건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. 야, 야방도 하면 되죠 여러분들. 성태야 옛날 수학여행 느낌으로 교복 입고 경주 수학여행. 아 그건 씨발 재밌냐 그게? 재밌을 것 같나요 남편님? 재밌겠냐 씨발 저게? 어? 야 그런 방송은 딱 말씀드릴게요 형님들. 예? 게임 비즈 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수학여행 감성처럼 그 교복 다 입고 약간 그런 감성은 먹힐 수도 있어. 아 인정? 보라 비즈 말고 진짜 게임 순수한 게임 비즈 한 10명 딱 데리고 와가지고 게임 비는 통학이네. 게임 비는 어 밥 먹어 좀 졸린다. 가 형. 자 왜?
아, 나 10분만 있다가. 응? 아니, 내가 불침 보는 시간. 10분 있다가 가서 족구랑 좀 얘기 좀 하고. 속초동에 가서 꽃게 먹고 강원도 레드킹 어때? 좀 짜. 아니, 어제 짜놓은 거. 어제 짜놓은 거. 나 아니, 갈아엎었어? 갈아엎어졌잖아, 어제. 아니야, 어제 짠 거 몇 개 있었잖아. 그러니까, 갈아엎어졌지. 짜야 돼. 남순아 혹시 창현이랑 안 친하냐? 갈아엎어졌어? 창현이 형이랑 만나면은 얘기 딱 하는 얘기가 있어, 창현이 형. 태아랑 상열쇼의 라키은. 아, 그 사업 얘기만 해. 나 사업 얘기? 사업가 마인드야. 두 옆에서 잘 거지, 두근두근. 사업가, 사업가만 아니라 아, 나 세아 씨 되게 이쁘다고 생각해. 세아 이뻐. 그러니까. 아까 성격도 좋아 보이잖아. 보라색으로 하면 안 되고 깨피로 하면 된다고. 알로아 있잖아. 아니 또 사귀어? 아, 다 사귀지.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사귀는 거지. 어? 그럼 어떻게 안 사귀어? 빨리 해서. 제대로 꼈나 보다. 어? 원래 그 뭐지? 박살날 얼굴에 딱 코 끼면은 진짜 헤어나오지도 못한다고. 알고 있지. 3명 여자라고 3대 3 데이트 여행 가자. 집에 부모님인데 그 알로아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같이 살잖아. 아, 뒷결이네, 뒷결 그러면. 아. 아, 그럼 씨발 동거를 그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게 안 사귀는 겁니까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헤어졌는데? 그 말이 돼? 말이 안 되지. 아, 절대 안 되지. 아, 나 방송 보긴 봤었는데 세아 씨가 그 많이 생각을 하더만. 아, 왜 세아 데리고 뭐 할 건데요? 나 세아 섭외해 줄 수 있어. 아, 뭘 해? 안 하지. 그럼 왜 이야기하는 거야? 아, 그냥 해본 말이야. 아, 좀 똑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당신이 BJ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분 언급을 한다? 그래, 우결하고 싶다 이 개새끼야. 그 정도 얼굴이면 이쁜 거 같더만. 세아라 우결하고 싶어? 이쁜 거 같더만. 아, 딱 실물로 보면 이쁠 거 같은 게 캠으로도 나와. 야, 성격 존나 좋아. 성격 존나 착한 거 같아. 성격 존나 좋아. 뭐라 해도 막 다 받아주고. 나 겜비즈 약간 그런 거 있어. 뒤끝이 없긴 해. 난 너랑 잘 어울렸던 역겜비 하나 뽑자면은 레빗 도끼에 나? 아씨 존나 달달했어. 내가 백구마스 양호하게 봤어. 감사합니다. 내가 예나랑 달달하게 한 게 없는데 무슨 예나랑 그런 거 달달한 아니 은근 달달해 보였어. 내가 네 한창 봤을 때 듀오하면서.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예나랑 저랑 존나 스트레스 받았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그 예나가 그 경민이랑 그 이렇게 됐잖아. 그리고 나도 이렇게 수민이 이렇게 됐잖아. 그러고 나서 그런 글이 존나게 많이 올라왔어요. 야 좀 달달하다, 우결해라. 그런 게 존나 많이 올라왔어요. 그 중에 하나 있음이. 그게 토끼예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존나 스트레스였어요, 진짜로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는 입장에서는 달달해 보였어. 아니 뭐가 달달해? 걔랑 뭐 한 게 없는데. 한 게 없어서 달달했어. 어? 한 게 없어서 랜선상에서. 다누리님 요즘에 많이 보는데 너 다누리님한테 호감 있지? 남순 씨. 있네. 저는 말씀드릴게요. 아 있네.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? 형이, 아니 엇결이 아니야. 왜 나 참 내가 하게 돼. 아니 인정하고 받아들일게. 형의 약간 좀 그 마음을 내가 정확히 읽어줄게. 형은 이 형은 맨날 여캠만 보다 보니까 겜비가 존나 순수해 보이고 겜비만 보면 약간 좀 두근거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. 당연히 이런 느낌이지. 아프리카 여캠 보다가 트위치 여캠 보면은 그래. 다른 나라 세계 그래 형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겜비만 보다 보니까 저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. 그래서 개자식아 내가 어제 뭐야 뭐. 아 뭐라 했지? 보라 뭐 이거 하다가 내가 탐방은 내가 겜비 쪽으로 좀 가자 그랬잖아 노래 부를 때. 거기서 좀 어필 좀 하려고 섹스 어필 좀. 섹스 미친 새끼야 계속 보라로만 가는 거야. 아 근데 나는 왜냐 왠줄 알아? 겜비한테 가면은 또 야 그 약간 좀 어제 같이 도화가 존나 방송 잘한 게 뭔지 알지요? 알지. 약간 긴장감 조사해서 부금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메모장 띄워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. 보라 BJ들은 보라 역캠들은. 근데 겜비 딱 찾아가잖아. 내가 왜 안 찾아간 줄 알아? 알아 감이 없는 건 알아. 갑자기 1등 누구예요? 2등 누구예요? 3등 누구예요? 끝이야! 아는데 그래도 이게 얼굴이라도 이게 안면이라도 이렇게 터놓으면은 좋잖아. 통성명 해놓고. 아 그러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. 아 그런 뒷작업은 하고 싶지 않아. 내가 뭐 병신도 아니고 씨발. 아니 나 겜비 쪽은 나 이거 이게 나 여비제 쪽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막 합방하고 싶으면은. 아 씨. 없어.
어? 요즘 핫한 사람이 없어. 아, 겜비는 씨발 보람 못하니까 부르기도 싫다. 이 말입니까 지금? 족 같은 소리야. 그거 왜 하대? 겜비 왜 안 불러? 어? 겜 요비즈 왜 안 불러? 안 나와. 아, 나온다니까. 어? 왜 안 나와? 그럼 나 섭외해줘. 누구? 어? 누구? 아 이러면 약간 그거야. 약간 좀 그렇게 돼. 네가 약간 뭐 브로커 느낌 나잖아. 약간. 아 이게 왜 브로커야? 코멘터 느낌 나니까. 아 됐어 됐어. 아 이게 왜 브로커야? 근데 형 게임 여비제이들도 약간 좀 이런데 게스트로 많이 나오고 토마토 싶어. 섭외해봐. 아 그거는 토마토 섭외해보라고.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토마토가 섭외된다 당신이랑 그거 판때기는 제가 짤게요. 아 김민규도 그 말했어. 그 판때기는 제가 짜는데 토마토가 남 이야기만 나오면 애가 부들부들 떤다니까. 아 정말 족같네. 안 된다고요. 난 걔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한 2, 3년 또 먹으면 아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 그때 그거 별거 아니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날이 올 거야.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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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근데 마토랑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뭐 서로 막 이렇게 정치는 안 때리니까 서로 서로. 나 때릴 게 없지. 마토 뭐 형 정치 때렸나? 때린 거 있나? 정치? 어. 아니 없어. 걔 없어? 착해. 어. 걔 착해 착해. 어, 맞지 맞지. 아 마토 진짜 착해요 여러분들. 봉준이 아니면 절대 안 나올걸? 토마토? 절대 안 나올걸? 아 그 정도야? 걔 내가 좀 내가 섭외 전화했는데 걔 어우 절대 안 나온다. 알았어 알았어. 봉준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나오더라. 토카. 근데 롤 여비제도 그렇고 근데 게임 비제들은 약간 좀 존나 순수한 맛을 보는데 형 한번 진짜 한번 해봐. 게임 여비제 데리고 있다가 아 무슨 게임 여비제가 순수하냐. 어? 순수 뭐 순수하긴 뭘 그 그 나물에 그 밥이지. 아니죠. 별풍 빨아먹는 거 다 똑같은데 바퀴로 빨아먹나 자, 댄스로 빨아먹나 뭐 그 차이지 무슨. 자 여캠들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. 아까 말씀드린 뭐 지랄하지 마세요. 다 똑같아. 식대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겜비 식대 합니까? 어? 겜비 식대 하나 하냐고요. 겜비? 예. 알게 모르게 하겠지. 식대 이런 건 안 하잖아요. 약간 순수한 맛은 있지 솔직히 봤을 때. 아. 그 나물이 그 밥이지. 하려면 다 더. 야 보라 쪽에서도 뭐 뒷결 많이 하는데 겜비 쪽에서도 겜 쪽에서도 뒷결 많이 하잖아. 아 그건 당연하지. 오히려 겜 쪽이 뒷결이 더 심해. 왜냐면 아, 그건 인정. 그건 인정. 게임으로 사랑이 싹 더 컨텐츠가. 한결이 형 피아누나랑 데이트 두 번 언제 해? 보라의 뭐 짝 컨텐츠가 있다면은 게임에는 그냥 게임 그 자체가 그냥 연결고리야. 맞아. 챙겨주고. 아 맞아. 뭐 도와주고 뭐 살려주고 하잖아. 그럼 진짜 현실에서 뭐 뭔가 구급법 해주는 느낌인가 봐. 사랑이 싹트가 하트가 움직인가 봐. 게임을 같이 듀오를 한 3일 이상 돌린다. 그리고 휴방날에 겹친다. 이거 씨발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. 아 진짜 100%에 전적 있구나. 어? 이 개새끼. 알아가지고 경험이네. 그리고 제가 이거 아가리 봉이 풀면은 진짜로 이게 아 진짜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인정이에요. 뒷결 존나 많아요. 아 진짜 게임비제이들 게임비제이 뒷결 존나 많아. 왜냐면은 솔직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게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. 보통 보면 시간도 남자들이 더 많이 이게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챙겨주고 막 캐리해주고 이러면 멋있어 보이지. 네 맞아 맞아. 내가 하는 게임을 또 어, 저렇게 잘해?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꼭 이기는구나. 이기면은 힐링되고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맞아요.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그리고 게임 BJ가 존나 사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? 남자들이? 게임만 잘하면은 여자들이 우아하면서 약간 좀 잘생기게 봐. 진짜 사이 약간 좀 편한. 안 그러면 김세아랑 알루아를 어떻게 만나냐고. 그 면상 씨발 그거 말이 안 돼. 어떻게 설명할 건데. 맞아. 보라 BJ는 면상으로 먹고 살잖아. 불가사리야 불가사리. 게임 BJ는 그러니까. 게임 실력으로 먹고 사니까. 그 캐릭터처럼 생겼나 봐 진짜. 그런 환상을 갖게 되나 봐. 아 말이 안 돼 진짜로. 어 그런 건 있어. 아 진짜로 여러분들. 아. 근데 내가 나도 잠깐 방송 쉬면서 나도 배틀그라운드를 이렇게 랜선으로 한번 해봤어. 어떤 아주 어떤 여자랑 좀 해봤어. 어 누구 아 이게 일반이냐 일반인데 아, 일반이냐? 푸사를 좀 이쁘게 해놓고 목소리 톤도 좋았어. 어. 근데 약간 걔가 그 없으면 하기 싫다 게임. 아 이런 느낌인가? 아 아니 근데 처음 느껴봤어. 아 근데 이건 있어요. 어 걔가 안 들어 그 어떤 이게 팀이 있었어. 어. 팀이 있었는데 혹시 그 친구 들어왔어? 어, 안 들어왔는데? 그럼 나 이따 좀 이따 들어올게. 계속 듣고 오프라인으로 해놓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. 아~ 약간 나도 그런 거 좀 하게 되더라. 아 근데 남순 씨 이것도 있습니다. 어. 게임하는 여자 BJ 아 게임하는 여자 BJ가 아니죠. 게임하는 여자 일반인 어. 사진 믿지 마세요.
아 진짜로. 아, 자, 제가 게임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? 거의 한 13년째, 14년째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사진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. 그거는 보라도 똑같아. 어? 보라도 똑같아. 아 보라는 아닌지. 나는 근데 나는 여캔드 실물이랑 약간 그 캠이랑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던데 나는. 근데 요즘 옛날에는 많이 틀렸는데 어. 이게 어느 뭐지 한 18년, 19년 정도 때부터 예. 18년 정도 때부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. 아~ 캠에서 보는 거랑 진짜. 자 하나 썰을 풀어드리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서등학교 때 약간 프로게이머 때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어. 이제 사진을 봤어요. 어. 아 진짜 여캠. 아 저리 가라야. 연예인급이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같이 갔는데 와 코트가 내려오는 거 보고 코트가 내려오고 아 인사하고 바로 딱 끝냈어요. 어. 그 이후로 내가 사진을 안 믿어. 어. 아 진짜 절대 어, 아, 진짜. 아 네버. 아 여러분들 절대 안 믿어요. 아, 그런 거 있다니까 진짜로. 진짜 서든으로 야. 진짜 난 서든한 여자는 걸렀었어. 나 아니야 걸러야 돼. 왜냐면 토크온하고 이런 서든해. 아 진짜 걸러. 근데 돼. 옵션 붙여 토크온까지 해? 아 그러면 이제 거르지. 아, 어디 뭐 미라지 뭐 약간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이러면 아 영 뭐 영벌 느낌이잖아 가면은. 근데 그것도 있다. 형 잘 보면. 강 이쁜 사람들도 있어. 보석이 있어. 보석 있어. 있어 있어 알아. 잘 보면 어, 나는 안 했지만. 어. 근데 그 보석이 그런 약간 좀 깨끗한 보석이 아니라 존나 해져 있어. 뭔지 알아? 여기 갔다 저기 갔다. 씨발 눈 돌리면 여기에 있다가 어, 여기 또 내가 왜 잘, 저기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울산 랜딩이랑 만났었어. 어, 헤어졌어. 어. 뭐 손대한이랑 만났고 그다음 어. 너 만나고 막 이런 느낌이. 아, 그런 보석인데 존나 그치, 해져 그치. 있어요. 그래서 서른 여자는 제가 웬만하면 걸으라. 약간 느낌이다. 그런 느낌이겠지. 예예예 예. 예, 예, 예. 그 사람들 만났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다 한 번씩 넘어갔다. 맞아 이런 거지. 아, 진짜. 빡세겠지. 아 형은 그러면은 요즘 배그 해? 아 얘기하지 마. 왜? 나 진짜 롤도 진짜 롤 목록에도 없어. 나 롤 삭제하고 배그도 아직 안 하지. 아예 안 해. 그럼 무조건 보라. 내가 유일하게 해? 내가 이 성인 돼서 게임에 재미 붙였던 게 10대 때는 리니지였다면은 성인 돼서 재미 붙였던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유일하게. 아, 근데 롤 삭제는 당신이 찐템 부리고 약간 욕을 쳐먹으니까 삭제를 한 거 아닙니까? 그것도 맞아. 보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.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내가 안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어. 거는 이게 은근히 롤을 하고 배틀그라운드 다시 한번 한 건데 배틀그라운드는 네. 진짜 졸린 게임이야. 집중도가 많이 높은 피 맞지 맞지. 요구가 많이 필요하고 어, 보라랑 FPS야. 완전 상극이야. FPS 자체가 어, 상극이고 어. 안 돼. 아 근데 당신 쌍렬 쇼메이커 할 때 어. 그 쌍렬 쇼메이커로 약간 존나 빨아줄 때 그럼 막 다시 보기 리따라고. 아 리딸? 어 리따라고. 아, 거짓말 지금 67번을 했어. 명장면만. 그러니까 이 형 채팅창 보는 거 존나 좋아해. 매드무비 보고. 근데 이게 보라 BJ들 가끔 게임에서 아까 뭐 캐릭터지잖아? 그럼 존나 그거 보는 맛이 쏠쏠해. 항상 나 배그 끝나고 기분은 족같았지만 시청자 수 안 못 찍고 족같았지만 내가 킬한 장면은 꼭 봐. 와 뒤지게 잘 쏜다. 근데 방송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. 그건 맞지. 어. 어. 그때 내가 배틀그라운드 한창 할 때는 내 장비가 안 좋았어. 아. 헤드셋이라 이런 거. 근데 그건 있어. 나도 게임비인데 나도 돌려보긴 해. 아 진짜. 아 내가 존나 잘한 장면. 대회에서 존나 잘한 장면 있잖아. 어. 그런 거 살짝 돌려보고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나한테 죽은 새끼 그 표정을 봐야 돼. 일일이 한 명씩 다 보고 해설진이 뭐라 하는지도 보고. 아니 진짜 이거 했다니까 진짜로. 독하다 독해 이 새끼. 아니 그거 보면서 약간 존나 쪼갠다니까. 그냥 그런 거 있어. 아 독하다 진짜. 아 그게 존나 꿀잼인데. 아 형 앉아도 돼? 자 나 몇 시 너 몇 시까지? 너 11시까지야? 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11시까지 어. 아 형 또 30분 후에 30분 후에 나 남순이 치킨 먹을 수 있나? 뭐라고요? 치킨이요? 치킨요? 치킨 왜? 어 왜요? 어 GTU 나 자러 갈게요 저도 이제. 나 얼른 자. 좀 있으면 또 일어나야 되는데. 아 근데 이게 제가 봤는데 불침번호 하면은 이게 잠 못 자네. 그러니까. 이게 중간에 또 깨야 돼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 알죠 여러분들. 군대 가면은 약간 지금 아 몇 시간. 아 배그하면 치킨 먹을 수 있냐고요? 아 못 먹죠 여러분들. 아 잘 자라고요. 알겠습니다. 아 10만 개 걸어주시면 한번 해볼게요. 단코인에 원탁이요 하면서 바꿔볼게요. 일단 해라. 얼른 자러 가. 하고 있어. 자러 가자. 그래. 고생했어요. 어. 존나 희만들을 코 풀었다 진짜. 어. 얼른 자러 가. 그래 남성이 또 한 30분 도와주니까 좀 괜찮네 형들. 야. 어?
호태 형도 일어났다. 지금 비상이다. 그래 뭐 근데 못 잔다니까? 이게 그리고 잠이 안 와. 여러분들 저 코 고는 게 개시끄러워. 코트 형 코 골지, 족구 형 코 골지, 소룡이도 약간 좀 피곤했나 봐. 코 존나게 골아.